안녕하세요. 파브르 이세입니다. 오늘은 톱사슴벌레 화보 촬영을 하다가 이 톱사슴벌레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촬영해서 우리 블로그 분들, 밴드 분들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. 톱사슴벌레를 먼저 소개드리자면 얘들 보시면 내치 부분 이 시작부가 굉장히 많아요. 이턱 내치 시작부부터 해서 큰 내치까지 톱니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 때문에 톱사슴벌레라고 불린 게된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68mm 내지 69mm가 나오는 초대형 사이즈입니다. 턱이 아주 멋지게 휘어 있고, 톱사슴벌레는 아시겠지만 크면 클수록 턱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. 90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멋진 곡선을 가지고 있는 톱사슴벌레입니다. 색은 꽤 붉으면서 전형적인 약간 검은빛이 여기 돌고 있는 색을 띠고 있고, 굉장히 어두운 톤을 또 가지고 있어요. 꽤 톱사슴벌레 치고 무거운 편이고, 배 쪽은 이런 컬러. 어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멋있는 녀석입니다. 초대형 사이즈고요. 다리가 굉장히 얇고 긴 형태를 하고 있어서 이런 평지에서 좀 돌아다니기엔 많이 부족한 녀석들이에요. 얘네들은 나무 위에서 충분히 높은 데서 좀 활동하는 놈들이라 로봇처럼 기어다니고 많이 불편해하는 애예요.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실상 먹이목보다도 놀이목에서 훨씬 유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녀석들이고요. 이런 놀이목에서 이걸 감싸가지고 딱 활동하는 놈들이에요. 나무 위에서 사실상 이 다리가 길어야, 발톱이 길어야 이걸 딱 붙잡을 수 있거든요. 이 톱사슴벌레랑 또 친척이 있어요. 친척이라고 해야 되나? 그냥 사슴벌레. 이번엔 이 그냥 사슴벌레 보여드릴게요. 톱사슴벌레 제가 너무 발발거리니까 잠깐 얘좀 빼버리고 저리 가라. 그냥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아주 많습니다. 일단 컬러가 황금빛이 나요. 좀 오버해가지고 황금색 털이 이렇게 얇게 나 있고 되게 부드러워요. 다리도 노란빛에다가 이국적이고 배부분까지 황금색 털로 뒤덮여 있습니다. 턱 같은 경우에는 그 웨스트 우디처럼 아래쪽에도 이렇게 돌기가 있고 우디. 턱이 사슴벌레, 전형적인 진짜 사슴의 뿔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어서 그냥 사슴벌레의 이름을 누가 붙인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붙였다 생각이 들어요. 턱이 너무 멋있고 머리에는 이런 커다란 방패 같은 돌기가 나 있습니다. 전용 배판은 꽤 얇아요. 여길 말한 거고요. 건달개는 꽤큰 편이고 성격은 아주 사납습니다. 애벌레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, 왜냐면 저온종이거든요. 길기 때문에 좀 비주류 곤충, 애완곤충 중 하나인데 막상 얘들을 키우게 된다면 아 이래서 얘들을 키우는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얘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멋있는 종이에요. 이렇게 사나워야 된다고 생각해요. 사슴벌레는 이래 또 물리면 또 울겠지. 와 진짜 멋있어요. 더듬이도 꽤긴 편이고 오오오오 머리도 이렇게 단단하고 얘가 좀 성격이 사나워서 오래 살것 같아요. 이런 놈들이 오래 삽니다. 그리고 이런 털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수명이 좀다 하면 다 할수록 얼마 안 남을수록 이 털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. 다리 겉부분에는 이 경절 부분에는 가시가 이렇게 나 있어요. 보이시죠? 이 가시가 나 있어가지고 찔리면 좀 아프니까 조심하시고요. 발톱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. 지금 물려고. 아, 턱 진짜 멋있다. 물려도 멋있네요. 이런 사슴벌레. 아, 얘는 68mm입니다. 68mm 초대형 사이즈고 69mm까지도 나오는 멋있는 녀석이에요. 톱사슴벌레랑 사이즈 똑같네요. 그러고 보니. 한번 비교해 볼까요? 톱사슴벌레는 지금 여기 있고. 아, 다 더러워졌네. 스튜디오가. 이 사이즈입니다. 크, 멋있다. 이렇게 보니까 사이즈 비슷해 보이시죠? 톱사슴벌레가 좀 턱이 긴 편이에요. 유리하죠, 체장에. 아무튼 사슴벌레 소개는 여기까지고 수명이 둘다 비슷해요. 성충 수명 우아 후부터 한 7, 8개월, 길게는 뭐 10개월까지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키우기 나름이겠죠, 그거는 사실.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여기까지.